제가 선생님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네. 대한민국 1호 영상 컨설팅 사턴트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. 게리피티 쪽에도 촬영을 조금 해서도 촬영을 하시고 네네 맞죠? 계속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봤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관상 제가 이제 얼굴 경영학을 전공을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관상학을 다른 말로 또 인상학 네. 근데 인상은 바뀔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상을 봐요. 그래서 졸업을 하고 논문을 쓰고 하면서 인상 심리학을 전공을 한 거예요. 인상 심리학사인 거죠. 네. 그 전에 메이크업을 계속 했고 네. 아, 저 연애 컨설턴트도 했습니다. 아, 네. 칼럼도 있습니다. 좋은 관상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봐줘야 돼요. 첫 번째는 조화와 찰색. 뭐냐, 얼굴 낯빛 있죠. 눈에도 빛. 하얀 얼굴은 희어멀거리해서 힘이 없어 보이면 안 돼요. 파리파리하면 안 돼요. 마치 이렇게 찰밥 있죠. 네. 찰밥에 살짝 좆뿌리면은 약간 윤기 돌듯이 네. 찰지면서 금방 갓 지은 밥처럼 촉촉하면서 하얗으면 좋은 거예요. 근데 허옇다 그러면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검은 얼굴은 그렇다면 안 좋냐? 그게 아니고 검은 얼굴도 건강하게 왜 윤기 있게 검으신 분들 있죠. 탱탱한 느낌. 그렇죠. 그게 찰색이에요. 얼굴의 찰색 느낌. 그걸 보고도 운이 좋을래나 나쁠래나도 봐요. 몸 상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찰색이 첫 번째 중요해요. 관상에서도 얼굴 관상만 네. 얘기하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얼굴이 붉으신 분들이 있어요. 발그레 발그레한 건 괜찮아요. 네. 근데 이 붉으신 분들이 심장 쪽이나 간 쪽 안 좋아지게 되면 검붉어져요. 그럴 때는 위험하다고 보셔야 돼요. 아니면 사고수가 있거나 그런 경우도 볼 수 있고 이 찰색 중에서 이 미간 인당이라고도 하고 네. 이 명궁이라고도 하는데 네. 여기에 색을 보고 이 사람이 좋을지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가 돼도 거기 색깔을 이 검게 나타나요. 보는 사람들한테는 일반 진짜요?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. 부모님 돌아가실 때 되면 여기가 검어요. 그런 것도 보이시는 거예요? 상을 보면은 보여요. 근데 뭐 지금 보고 다니거나 하진 않는데 네. 원래 상학적으로 그게 나타나요. 그리고 이제 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해요. 눈 같은 경우는 얼굴 상에 사람을 보고 네. 내가 모든 것을 행동을 할 때 들어가는 것이 눈이잖아요. 사실 동양 사람 같은 경우는 네. 흰 자는 희고 검은 자는 검은 것이 좋아요. 네. 동공 부분은 검고 여기는 희고 네. 여기는 검고 이게 가장 좋아요. 그런데 여기가 갈색이신 분들도 있어요. 사실은 검은 게 더 좋거든요. 갈색인데도 네. 중요한 거는 이 라인 자체가 깔끔하게 또렷해야 돼요. 이 눈빛도 바뀌어요. 사람이 더 또렷하고 맑을 수도 있고요. 네. 갈색인 경우에도 네. 또렷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아프시거나 가실 때가 맞아요. 되거나 만지면 티미하게 네. 하고 이 동그란 이 라인 자체가 흐리드릿해요. 그래서 이 검은 동공 부분과 하얀 부분이 깔끔하게 딱 흑가백이 분명해야 돼요. 코 같은 경우도 사실 높다고 좋은 코는 아니에요. 네. 이 조롱박을 거꾸로 우리 조롱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. 거꾸로 해놨다고 치고 네. 이게 콧 망울이면 네. 이게 콧 방울이잖아요. 네. 콧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이 콧구멍이 안 보이면 아까 금전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. 맞는 말인데 너무 또 아예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들어가서 맞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콧방울이 좀 작아요. 네. 그렇죠? 네. 그래서 여기를 절대 음영을 주지 않아요. 코가 작다 보니까 네. 콧대는 쭉 뻗으면서 콧방울 같은 경우도 자기 미간하고 비례해서 적당하게 둥글면서 높은 게 좋고요. 네. 콧방울도 적당히 있는 것이 좋고 콧구멍도 아예 막혀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서 땡주는 판은 구두쇠로 혼자서 살라면 그러세요. 그러니까 뭐든지 이 사람 네. 얼굴에서 조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성형을 할 때도 그런 걸 잘 봐야 돼요. 나한테 보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시기, 때 네. 성형에 관해서 정보로 오시는 분은 아예 성형점을 본다고 봐달라고 하고 오시거든요. 그럼 그 부분으로만 가지고서 제가 해드려요.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도 네. 입술은 일단은 입술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40개 정도가 있어요. 40개가 있어요. 그래서 입술을 이 꼬리는 올라가 있는 게 좋고 네. 입술은 붉은기가 도는 것이 좋지만 피부 색깔마다 또 다르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이 꼬리를 제가 내리는 연습을 예전에 한 달 동안 했어요. 진짜 내려가요. 특히 동양인은 이 꼬리가 점점 내려가게 돼 있어요. 서양인은 직선이에요. 네. 그래서 제 입이 잘 처져요. 네. 여기에서 이제 복을 받고 이게 금전 창고라 그러면 그걸 다 담아놓을 수 있는 마침 마당이라고 칠 수가 있거든요. 이 턱 부분에 네. 입이 이걸 담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건 여기 있죠. 네. 1대 1.5 대 2가 가장 이상적인 입술이지만 네. 중요한 건 자기 얼굴형, 눈, 코, 입 조화가 맞아야 된다. 그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. 다르다. 분명하게 달라요.
그러니까 조화로운 게 가장 좋아요. 입술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옆을 이렇게 찢으시는 분도 계세요. 찢는 분도 있어요? 계속, 예, 네, 이렇게. 아니 그냥 차라리 웃는 연습을 한 달, 두 달 아침 저녁에만 해도 실제 입꼬리 다시 올라가요. 저 이거 내려가서 예전에 공부할 때. 네. 내리는 거 한 달 해보고 올리는데 두 달 걸렸어요. 전 약간 이게 진짜 이렇게 올라가 전 올라가 있어요. 네. 이게 올라가 있어요. 저는 이제 취약점이 이제 코가 작다는 게 제 컴플렉스거든요. 그런 거를 조금 개선을 하면은 관상적으로 좀 좋을 수가 있다.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안 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서 정확한 거는 지금은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컨설팅으로 잡았지만은 네. 지금도 점을 볼 때 성형 때문에 점을 아예 그쪽으로 봐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이 사람의 때가 맞는지 상을 봐드리고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고 시기가 언제가 좋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잡아드려요. 아, 봐드려요. 알겠습니다.